이런 풍자도 있네요. 저승사자가 부르면 회갑에는 지금 안 계신다고 여쭈어라. 고위에는 아직 이르다고 여쭈어라. 희수에는 지금부터 년을 즐긴다고 여쭈어라. 산수, 아직 쓸모가 있다고 여쭈어라. 미수, 쌀밥을 더 먹고 가겠다고 여쭈어라. 졸수,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여쭈어라. 백수, 때를 보아 스스로 가겠다고 여쭈어라. 자, 요즘에는 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려면 즐거운 마음으로 늘 노래와 함께 하시면 젊게 살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또 이런 것도 있네요. 피장파장이라는 것도 있는데 피장파장 그렇죠. 뭐 인생 살다 보면 도찐개찐인데 자, 40대 많이 배운 여자나 못 배운 여자나 똑같다. 50대 예쁜 여자나 미운 여자나 똑같다. 60대 자식 딸둔 여자나 자식 못 둔 여자나 똑같다. 70대 남편 있는 여자나 남편 없는 여자나 똑같다. 80대 돈 있는 여자나 돈이 없는 여자나 똑같다. 90대 산에 누운 여자나 집에 있는 여자나 똑같다. 여기에서는 연어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연은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여자의 호칭을 낮춘 말이 년, 남자의 호칭을 낮춘 말이 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피다 걸리면 연놈이 똑같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연은 욕이 아닌데 여러분들 욕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그래서 여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웃기는 남자가 있습니다. 자, 웃기는 남자. 50대는 사업한다고 대출받는 남자. 그렇죠. 제 나이 또래에 또 사업한다고 대출받았다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0대는 이민 간다고 영어 배우는 남자. 세계를 돌아다녀 봐도 한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영어는 필수적으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토족 한국어를 더 잘 배워서 사람들과 소통을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70대 골프 안 맞는다고 랜슨 받는 남자. 70대도 골프 치는 건 참 멋있지만 어느 정도는 육체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80대 거식이 아닌다고 비아그라 먹는 남자. 비아그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음식을 제때 먹고 운동하고 즐거움만 갖는 게 더 중요하겠죠. 90대 여기저기 아프다고 종합검진 받는 남자. 유난히 또 병원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뭐 조금만 아프면 막 병원 들락날락 하는데 그거보다도 나이를 생각해서 운동하시고 즐거움만 갖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다음은 얄미운 여자가 있습니다. 얄미운 여자가 있죠. 쫙 올라옵니다. 10대 얼굴 예쁘면서 공부까지 잘하는 여자. 그렇죠. 얼굴도 예쁜데 공부까지 잘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20대 성형수술 했는데 티도 없이 예뻐지는 여자. 30대 결혼 전 오만한 짓 다 하고 돌아다니는데도 서방 잘 만나 잘 사는 여자. 그렇죠. 그 다음에 40대인가요? 골프에 해외여행에 놀러 다녀도 자식들이 대학에 척척 붙는 여자가 또 이게 또 복 있는 여자죠. 자, 50대는 또 먹어도 살 안 찌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복받은 여자죠. 60대 건강복도 타고났는데 돈복까지 타고난 여자가 또 축복받은 여자라고 합니다. 70대 자식들 시집장가 잘 보내고 서방까지 멀쩡한 여자. 이게 복 있는 여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복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